설교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 첫 주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죠. 그날 이후 어떤 청년은 매일 아침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인사만 하는데도 예전과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고 죄의 자리에 갈 때도 의식하게 되고 이러한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여 정말 오랜만에 기도원 스케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요새 기도원들 가지 않죠, 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부르짖고 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이렇게 사모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모습에 참 귀엽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주한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령 강림 사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가, 그 점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오순절이었다. 이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콘티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르매라는 단어는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찜질방 사우나실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그런데 그 모래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 내려가는, 다 마지막 밑에 채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우연히 그냥 성령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그날을 목표로 두고 채워져 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각기 별개의 일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치밀한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굵직굵직한 구속사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파노라마 때도 배웠지만 철저히 그 절기에 맞춰서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콘티를 짠 사람이 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유래를 보아도 이 사실은 더욱 명백해져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드렸죠. 유월절은 보리 농사가, 오순절은 밀 농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두 절기 사이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50일입니다. 50일. 그러니까 7주가 7번 계속돼서 77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로 시작되는 농사 사이클은 밀 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에 이르면서 일단락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돼요. 즉, 밀과 고리의 곡식 추수를 마무리합니다. 곡식 추수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는데 포도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로 이어지는 여름 과실의 추수를 대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 전혀 다른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의미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초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단락 완성되었고 이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뉴 시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 이후에 신약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죠. 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나는 그냥 넋놓고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바른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충실하다고요? 현실에.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참 이러고도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교수직을 하셨죠. 그런데 그 행복한 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상대편에서 음주운전하는 차가 자신의 차를 덮쳐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즉사했고 딸도 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는 그 다음날부터 전혀 다른 날이 시작된 것이죠. 남은 세 명의 아이들을 스스로 주부처럼 키우면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일을 겪을 때 신앙적인 고민이 들었대요.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덮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충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해석되지 않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는 것도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에 고민이 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욥과 같은 그 회의와 그 기도와 그 고민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정리한 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현실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부활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놀라운 말들을 많이 들었죠.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욥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에 감행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쟤는 믿을만해 그러니까 쟤를 믿어준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면 내가 어떤 좁은 길을 갈지라도 고난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쟤는 이것도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어줄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순간이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명하시는 기본 책임이다. 우리가 의사든 목사든 독신이든 기혼이든 젊든 나이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몸가짐, 시간과 재능의 사용, 허드렛 일도 마다 않는 태도, 봉사의 각오, 희생적 삶에 대한 헌신 등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오늘만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상대자 이 사람 딱 집어넣고 그 사람만을 찾아서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직업 저 직업 이 대학 저 대학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드러내줍니다. 어떤 성품이요? 사랑의 성품. 특히 배려해 주시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 곁에 주로 있고 싶어요?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어떤 신비적 현상, 방언 같은 특정한 은사에 집착하여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으러 기도원 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막 불을 막 받고 이런 현상적인 것만 얻으려고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 이런 은사에만 집착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반드시 봐야 할 것처럼 어떤 신비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한다든지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뭔가 기도의 고수, 신앙의 고수라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어떤 신비 현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 우리 공동체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가을 선물.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이 모든 것들 어떻게 교역자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든 어땠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묵상은 없이 이 의자가 가죽으로 했네 뭐 이게 그러네 입구가 그러네 그것만 신경을 쓰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 신비 체험도 마찬가지죠. 그 현상에만 집중해서 오 쟤는 방언도 안 해 환상도 안 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중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오고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사람. 그곳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신비 현상에 대해 집착하고 잘못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신비 현상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없이 안 주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자꾸 이상한 공상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첫째 영준이에게 줄 수도 있고 영민이에게 줄 수도 있고, 근데 안 주는데 자꾸 나에게는 이거 허락된 게 아닌데, 마치 바울에게 병을, 자기 병을 치유해달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치유의 기도는 하면 그 사람은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나요. 허락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상해지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꾸 안 주시는데 억지로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이상한 공상을 하니까 잘못되죠.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언의 은사와 패턴이 좀 달라요. 우리는 흔히 방언을 천상의 언어, 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절,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를 반복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하죠? 실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 그러니까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방언의 패턴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알아들었죠?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아듣고 소동하여.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패턴은 집단 통역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에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등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로 통역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중국 선교사 시절 초기에 중국 현지인 교회 예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와,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는데 저만 혼자 소외된 것 같고, 그렇다고 억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막 있는데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데 옆에서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는데 쇼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떤 수련회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펄쩍펄쩍 뛰고 은혜 받았는데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은혜 받았는데 나 혼자 맨날 와서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억지로 앉아있기 죽을 맛이죠. 그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의 역사는 한 명의 영혼도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때로는 고린도전서처럼 때로는 사도행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같으나 목적과 용도 면에서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엽적 특징, 패턴에 집착하여 내 방언은 정통이고 당신 방언은 뭔가 문제가 있다느니 이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선적으로 누리고 발견하며 그분을 더 많이 아는데 힘쓰고 알면 알수록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의 역사는 또한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바벨탑이 쌓아 올려졌을 때 인간들의 언어가 나뉘어졌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모두 소통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대단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의 특징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배려심 많은 하나님 사랑 닮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40일 금식을 하고 어제 기도원 가서 정말로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만 남습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도 사랑을 위해 쓰여질 때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유용합니다. 지난 3주 전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369 기도가 재개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 내내 1시간 이상 내게 사랑 없음을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다시 기도의 열기, 예배의 열기, 다음 세대 신앙의 역동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깨달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여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 인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상담을 해도 양육을 해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그날은 새벽 기도 시간에 오직 사랑만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날 밤 9시 기도 시간에 전날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기도회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은 오직 사랑 충만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이점 중 하나는 지명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9, 10, 11절 세 절이나 할애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9에서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9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그리고 바타르기아 본도와 아시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곳에 나오는 지명들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땅끝까지 즉 전 열방을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 쉽게 말하면 교포들, 흩어졌던 지역들을 총망라했어요. 유대의 역사 중에 여러 번의 일들로 인해서 흩어졌는데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상 1년에 3번의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흐르자 생업이 바쁘고 거리도 머니 세 번 다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소한 두 번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30년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수요, 금요, 철야, 예배 모두 다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좀 거리도 멀고 직장생활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바쁘니까 주일 성수를 목숨까지 지키자, 주일 예배 참석하자, 이런 우리네 모습이나 비슷하죠. 역시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데 그래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김에, 여러분 오순절까지는 50일이잖아요. 초막절은 훨씬 멀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김에 50일을 머물고 오순절까지 드리고 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머물던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이제 이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급속한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되고 이후 베드로 설교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겠죠. 그들은 각기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도 성령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우리 민들레 공동체 중국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심지어 수영로 교회에서는 한 달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각 지역에 가서 각 교회마다 그러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가 임한 것은 이런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 배웠죠. 성경대학에서 복음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들이 다 오순절에 모였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몰랐던 것보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보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래도 선물 받으려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이라, 아예 그냥 불교만 간 사람, 전혀 틀립니다.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새가족들 봐도요, 전혀 안 갔던 사람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심화 과정에서도 배웠듯이 바울이 한 번도 그곳을 가지 않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웠다고 추측하잖아요. 여러분 10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왜 그 수많은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까? 여러분 똘똘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렇듯 복음 전파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의 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들먹이면서 이러지 않았냐, 너 방언 은사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뭔가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버려야 되죠. 그때 방언의 은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필요했으니까 배려해 주셔서 통역을 해줘야 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또한 성령의 각종 은사 중 하나의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왜 그토록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뭔가 막힌 게 뻥 뚫리고 싶어서? 신앙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물질적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서?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건 다 여러분의 필요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향이 잘 정해져야 돼요. 순서가 잘 정해져야 돼요. 내가 뭔가 뻥 뚫리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내 막힌 거, 내 가정. 물론 그런 것들 동기가 될 수 있고 접촉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내가 혹 잘 못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저는 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이번 주부터 삼겹줄 리더 양육 과정이 시작되죠. 이 모든 양육의 목표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 중 삼겹줄 모임을 개척하여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코로나19로 불안하고 갈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삼겹줄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삼겹줄 모임이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 그들은 마음과 동기까지도 새롭게 되는 성령의 법을 수여받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 그런데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한 것이죠. 차원이 다른 언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숙제처럼 막 합니까?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새로운 법, 마음과 동기까지도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유혹이 많으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1년이 지나면 근사해져 보인 자신, 근사하게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야동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토요일이 뭐예요? 밤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야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게 아닌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오전 9시 반 이 꿈의 시간에 예배하는 근사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숙제처럼 그것을 1번 2번 체크해서 했다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나서도 순종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할 힘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만을 드리게 되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점도 숙제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달라고 의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은혜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이클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합시다. 둘째,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받게 하신 배려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교훈이 내 삶에 체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서울로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